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민수 대표님, 네. 자, 철강주 오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시장이 지금 좀 올해 들어서 계속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 또 전통 경기 민감주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달부터 들어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소외됐던 종목 중에 대해서 재관심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쪽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.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경기 부양책이 조금씩 더 어떤 가시화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중국 내에서도 상품 가격들, 대표적인 철강이나 화학 관련된 상품 가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더 앞섰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나 그리고 또 상품 가격에 대한 흐름들 확인하면서 일단 소외됐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흐름들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. 그중에 하나 금강공업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금강공업은 일단 강관이나 그리고 또 건설용 가설 자재 쪽에 주력을 하는데 그 밖에 고려산업이 사료 제조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KSP의 선박용 엔진 밸브 관련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의 모멘텀들도 좀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강관 쪽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판넬 사업이 있는데 건물 골조에 들어가는 이제 폼을 만드는 흐름들인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고요. 또 하나 최근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 관련된 쪽에서의 건축 부분도 부각을 받고 있다. 그런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39억이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상반기가 341억이었으면 작년 한 해치를 상반기에 다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총이 1,800억입니다.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실적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좀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. 그러면 목표가 한 8,000원대 잡아보고요. 손절가는 6,0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자 철강주 중에서 금강공업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. 자 다음 반정민 사장님, 아까 사이버 보안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사실상 그 미국 상무부 부장관의 사이버 보안 그 무역사절단이 방한 예정입니다. 근데 이게 기간이 이번 주 20일부터 26일이거든요. 근데 이게 뭐 바로 우리나라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들렸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이버 보안 및 중요 신흥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상업적 관계를 좀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모니터 랩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이 모니터 랩의 경우에는 B2B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입니다. 특히 이제 인터넷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완벽한 보안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웹 방어벽 점유율 1위에 달하는 국내 웹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지난달 보안 플랫폼이 아이온 클라우드에 대해서 신규 버전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정부에서도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따른 4조 원 가량의 투자 계획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정부 정책과 연관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국 상무부 그 부장관에 대한 방안이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9일 상장 후에 7월 26일 저점 갱신을 하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됐습니다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공모가가 9,800원이었기 때문에 최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공모가 구간이나 이런 구간을 좀 채점을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구간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뭐 최소 한 10% 상단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. 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,4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네,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모니터랩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1,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